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발이 어디 있어야 돼? 기어. 기어 왜 안 바꿔? 기어 왜 안 바꿔? 엑셀 밟으면 어떡해. 자측 깜빡이 켜고 이러면 실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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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자측 깜빡이 켜고.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자, 왼쪽 보고. 차 있죠? 출발하죠, 차들이? 그럼 기다려요. 자, 기어 잡고 있어. 늘 준비하는 거야, 항상. 자, 하얀 차 가면 갈 겁니다. 자, 이제 기어 넣어.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면서 출발. 예, 왼쪽 차 없죠? 예, 횡단보도 지나면 깜빡이 꺼지게. 예, 꺼주고. 예, 그렇죠. 이렇게. 그럼 5m 지난 거니까. 자, 속도 올리고, 3단. 밀어요, 그렇지. 엑셀 밟고. 자, 쭉 직진. 예. 자, 4단. 잠시 후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저 흰 차 따라가면 돼요.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예, 버스 주의하고요. 버스 출발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엑셀 힘 빼. 예. 자, 오른쪽 한번 보고. 오토바이 없죠? 예. 자, 이렇게 버스가 나올 수 있어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자, 클러치 밟고 3단. 3단, 3단. 그렇지, 클러치 들고. 오케이? 예, 깜빡이 끄시고. 원래 깜빡이 켜줘야 돼, 버스가. 저 출발신 안 켰죠? 그럼 저런 거 안 켜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이해됐죠? 예, 여기로 오른쪽으로. C도 일로 가고 A도 일로 가는 거예요. 예, 엑셀 좀 더 밟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아직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왼쪽 보세요. 차 없죠? 엑셀 밟아주고. 그렇죠. 자, 깜빡이 끄고. 4단. 엑셀 밟고. 예, 잘하고 있어요. 자, 왼쪽 차로 변경해야 되는데, 여기는 실선이죠. 오른쪽 선이. 그래서 여기서 옮기면 감점이에요. 예. 좀 더 가서 옮길 거예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세요. 차 있죠? 앞에 보세요. 엑셀은 계속 밟고. 계속 앞에 보세요. 다시 왼쪽 보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이렇게. 끝. 그죠? 예. 깜빡이 너무 빨리 끈다. 엑셀 밟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깜빡이 천천히 끄고. 깜빡이 너무 끄는 거에 집중하지 말란 얘기야. 운전에 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대로. 여기 길이 삐뚤삐뚤해요. 좀 도와줄게요. 처음에만. 멀리 보세요, 멀리. 내 차가 어디로 가는지. 길이 삐뚤삐뚤하죠? 예. 이런 식으로. 멀리 보세요. 엑셀 힘 약간 빼고. 여기 50km 도로니까. 빨리 안 달려도 되니까. 멀리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가는지. 다음 시간엔 안 잡아줄 거니까. 예. 자, 신호도 보이죠? 빨간 불. 그럼 요것도 바뀔 수 있어, 초록 불. 주의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발 얹고. 자,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힘 빼고, 조금만 더. 네, 다시 브레이크 마무리. 중립. 오케이, 왼발 들고. 잘했어요. 너무 잘해주세요. 여기만 좀 조심하면 돼. 여기 길도 좀 미끄럽고, 이렇게 젖었을 때, 이게 복궁판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쇳덩어리 보이죠? 검은색. 저 쇳덩어리에 바퀴가 가면 미끄러워요. 자, 기어 넣고,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이렇게 잘했어요. 엑셀 살짝 밟고, 앞에 멀리 보고, 더 밟고, 3단. 약 300m 앞, 고가 엑셀 밟고. 자, 클러치 밟고 4단.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이렇게 커브가 심한 데는 엑셀 힘을 빼주는 게 좋겠죠? 자, 고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A 코너,
A코스는 고가 밑으로, C코스는 고가 위로. 가끔 여기서 실격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실격되냐면, 속도를 60 넘어서. 속도 올리세요. 여기 50km 돌리기 때 60분 넘으면 안 돼요. 40은 넘게. 좀 더 밟아요. 오케이. 요 정도. 아, 근데 일반 차들이 막 쌩쌩 달리니까 자기 느린 줄 알고 속도를 올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자, 내리막에서는 엑셀 조절하시고. 네, 속도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네. 좋아요. 엑셀 힘 약간 빼고. 그렇지. 다시 오르막이면 엑셀 살짝 밟아주고. 그렇죠. 너무 잘하네. 예, 최고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멀리 멀리. 자, 신호등은 바뀔 수가 있어요. 주의하면서 갑니다. 예, 멀리서부터 초록불이었거든. 자, 저 멀리 주황색 됐죠. 그럼 이거 앞에 가서 바뀐다고. 바뀌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예측을 하면 좋겠죠. 신호등을. 예. 자, 이제 브레이크에 발 얹고. 자, 30 이하니까 클러치 밟고. 내리막이기 때문에 쭉쭉 내려갈 거예요. 오케이, 정지.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지금도 약간 보면 오른쪽 쏠렸거든. 한번 봐봐요, 거울을 보면. 그죠? 네. 네. 감점은 아니에요. 쏠렸다 얘기하는 거. 만약에 바퀴가 선을 밟으면 감점이에요. 그래서 A 코스는 여기 3차로 해서 저기서 우회전. 아까 저기서 우리가 좌회전 했거든. B, A, C, D. 그럼 D랑 B랑 또 길이 같은 거야. 오케이? 예. 그 3차로 오면 이제 D도. 여기서부터는. 여기 이제 신세계 푸드. 거기 포인트예요.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떼고. 자, 엑셀 부 3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오, 좋아요. 4 오, 잘한다. 엑셀 밟고. 오, 너무 잘해. 운전감이 있네. 좋아요. 쏠린다 아까. 자, 엑셀 힘 빼고. 이렇게 안정거리가 없을 때 엑셀 힘을 빼주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등 들어왔죠, 그죠? 주의하는 거예요. 예. 저기 브레이크 밟았다 뗐다는 거예요. 그죠? 빨간불이죠. 본인도 브레이크로 가야지. 브레이크로 가야지. 더 눌러요. 더. 클러치 밟지 말고 더 눌러. 더 눌러. 더 눌러. 더 눌러. 더 눌러. 클러치. 약간 오른쪽으로. 그렇지. 브레이크 누르세요. 브레이크 힘 빼고. 다시 마무리 정지. 기어 중립. 방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 너무 달리려고만 하지 말고 상황을 풀어라는 거예요. 내 발이 엑셀에 있을지 브레이크 있을지. 클러치 밟고 2다. 브레이크 떼고. 오케이, 좋아요. 엑셀 밟고. 클러치 밟고 3단. 아, 좋아요. 엑셀 밟고. 4단. 오케이, 굿. 좋아요. 자, 안정거리 좋아. 요 정도 띄우고 가면 돼요. 앞차 가까울수록 내가 발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헷갈리니까 항상 여유있게 띄워요. 브레이크 등 들어왔죠? 주의하시고. 그렇지. 뭐든지 내 앞에 차가 없는 게 제일 속편한 거야. 약간 쏠린다, 왼쪽으로. 자, 엑셀 힘 빼고 앞에 가스방지트 보이죠? 자, 브레이크 발 얹고 앞에 빨간불이죠? 그대로 저 차, 흰 차 뒤에. 예, 속도 줄이고.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힘 빼고 더 갈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3단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방지턱은. 자, 브레이크 힘 빼고 짠다. 예, 스타.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자, 앞에 표지판 보이죠? 50km라서 되어 있죠? 네. 50km 되어 있고 또 앞에 보면 가스방지턱이 계속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3단으로 간다 생각하면 돼. 왜 3단으로 가냐면 4단으로 가다가 가스방지턱은 30 이하로 속도를 낮춰서 넘어야 되는데 브레이크 잘못 쓰면 시동 꺼져버려요. 이 길은 다 3단으로 가죠? 예, 여기 직진. 가스방지턱 계속 있어.
원래 원칙은 4단으로 가다가 3단 넣었다, 3단 넣었다, 4단 넣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초보분들. 출발할 때 바로 3단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출발은 무조건 1단 또는 2단. 3단 넣고 출발하면 시동 꺼져. 자, 출발 2단. 엑셀 밟고 붕. 좀 더 밟고 3. 3. 그렇죠. 붕. 저렇게 브레이크 밟죠, 그죠? 가스방지터. 좀 더 밟고. 자, 브레이크 살짝 발언지고 눌러요. 다시 엑셀. 붕. 그렇지. 그렇게 넣으면 돼요. 30 이하일 때는 굳이 브레이크 안 써도 돼요. 30 이상일 때만 브레이크 써주는 거예요, 방금처럼. 예, 좋아요, 속도. 조금만 더 밟아보세요. 예, 오케이, 요 정도. 엔진이 약간 시끄럽죠, 그죠? 요 정도. 앞차 따라 그대로 가면 돼요. 또 가스방지턱이 있을 거예요. 요건 가짜, 페이크. 자, 앞에 거 진짜.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지 마시고 브레이크 좀 더 눌러, 더 눌러, 더 눌러, 더 눌러. 어, 떼고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좀 왼쪽으로, 왼쪽 차로 비어 있죠? 절로 가면 돼요. 아무것도 안 밟고 가도 돼요. 어차피 빨간불이니까. 자, 왼쪽 차로 여기. 자, 클러치 밟고 앞에서 멈춥니다. 자, 정지할 거예요. 스탑. 기어 중립. 자, 여기 좌회전 들어오면 가는 거고요. 자, 유도선을 요렇게, 이 유도선이면 요렇게 따라 돌면 돼요. 크게. 항상 핸들을 이렇게 갈 때는 엑셀을 좀 밟더라도 꺾을 때는 엑셀 힘을 빼요. 오케이? 예. 그러면 꺾는 게 부드러워져요, 훨씬.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엑셀 살짝 밟고. 그렇지. 오케이. 오, 좋다. 그렇죠. 1차로 더 돌리고 그만 밟고. 그렇죠. 오, 잘했어요. 이제 엑셀 밟고. 이해됐죠? 속도 올리고 쭉 올려요. 3단. 오케이. 잘했어요. 좌측 깜빡이 켜고 엑셀 힘 빼고. 자, 왼쪽 보고 차로 변경. 자, 여기 항상 전멸이죠? 멈출 필요 없어요. 차가 안 오죠? 차가 오면 멈추는데 차 안 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3단으로 가면 돼요, 그냥. 엑셀 힘 빼고. 자, 돌립니다. 더 돌려. 그렇죠. 1차로. 오케이, 잘했어요. 어우, 너무 잘했어요. 엑셀 밟고. 야, 굳이 이럴 때는 내가 좌회전을 바로 연달아 하니까 굳이 2단 안 바꿔도 되는 거죠, 그죠? 예. 다 왔어요, 이제. 예. 신호등 잘 보고. 그렇죠. 천천히.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다 왔어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천천히. 중요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여기 클러치 밟고. 스타 정지합니다.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오케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제 D 코스 할 거예요. 시동 걸어주시고. 언니는 2종, 본인은 1종. 가격은 같은데 누가 먼저 딸까? 본인은 왜 1종 따는 거예요? 아, 진로가 어딘데요? 경찰? 아니요, 응급구조사예요. 아, 응급구조사. 어, 멋진 일을 하네. 근데 많이 힘들잖아. 그 정도 용기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구나. 언니분은 직업 뭔데요? 언니요? 그쪽으로 안 가니까 2종 따는 거잖아, 언니는. 네. 언니는 그쪽 아니고 다른 쪽이에요? 제과제빵. 아, 제과제빵. 자, 시동 걸어주시고. 그러면 1종을, 본인은 1종하고 언니는 2종 했을 때, 네. 1종을 합격하면 용돈을 더 준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부모님이? 둘 다 한 번에 합격하면 맛있는 거 사주겠어요. 아, 한 번에. 본인은 1종이잖아. 그러니까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제 모의고사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모의고사 하는데 이제 길만 안내해 줄 거고, 아까 우회전만 한번 알려줄 거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기어 넣고, 위험한 순간에만 내가, 저 단계 바꾸세요. 이렇게만 해줄 거예요. 본인이 그냥 알아서 잘 하면은 내가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최대한 도움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감점을 줄 거예요. 그래서 뭐뭐 감점됐는지 도착해가지고 알려줄 겁니다. 자, 시험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냥 배운 거 그대로 하면 돼요. 모르면은 중간에 물어봐도 돼요. 감점 안 줄 테니까, 이거 맞나요? 라고 뭐 물어볼 수는 있어요. 시험이 아니니까 지금은 모의고사. 자, 그럼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D코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2차로로 들어가요.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2에서 2차로로. 옆에 전조등 하나만 킵시다. 등 하나만. 그렇지, 미등 갖고 킵시다. 안개가 좀 껴가지고 미세먼지가. 옆에 차 신경 쓰지 말고 돌면서 2차로 들어가면 돼요. 2차가 더 빠를 거니까. 횡단보도 지나서 꺾으시면 돼요. 여기 지나서 미리 꺾지 말고 크게 돌 거니까.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한번 봐야 돼, 항상. 보고, 끝으로 들어갑니다. 우회전입니다. 자, 정산 앞에 한번 쓰세요. 그렇지 말고. 한번 쓰고. 자, 왼쪽 횡단보도 보고, 빨간불이죠? 진행, 출발. 자, 앞에 차 안 오죠? 그럼 멈출 필요 없어요. 클러치 밟고 도세요. 클러치 밟고 돌려. 더 돌려, 더 돌려, 더 돌려, 더 돌려, 더 돌려. 네, 그렇지. 오케이. 더 돌려줘. 그렇지. 오케이? 제한속도. 이것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기어 변속 너무 느려. 빨리 해. 지금 바로. 소리 시끄러운 바로 넣어요. 소리 시끄러운데 계속 밟고 가면 안 돼. 그렇죠. 엔진 소리 시끄러운 바로바로 해줘요. 자, 기어 정신 넘어갔죠. 감점 되잖아. 방금 차 드르륵 떨렸죠. 그 바로 클러치 밟아야 돼. 그러면 그게 4단이기 때문에 20, 한 3km라고. 30회에서는 아직 마음껏 밟으라 했지, 클러치. 다 떨리죠. 늦게 밟으니까 밀리는 거야. 이해 되겠지?
자, 여기 지나면 우측간 밝히고 오른쪽 3차로 옮기세요. 배운 대로 하세요. 방금 잘 멈췄어요. 그렇게 멈추면 돼. 차로 변경 없어요. 쭉 가면 돼요.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깜빡이 안 켰죠? 감점 7점. 150도 켜야 돼. 네. 늦어도 마지막 멘트 켜야 돼요. 네. 이런 걸로 감점 먹으면 안 돼, 깜빡이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자, 돌면서 오른쪽 4차로 알죠? 네. 그리고 저쪽 주유소에서 우회전. 발이 어디 있어야 돼? 기어. 기어 왜 안 바꿔? 기어 왜 안 바꿔? 어허. 엑셀 밟으면 어떡해. 다음 시까지 좌측 깜빡이 켜. 이러면 실격돼. 좌측 깜빡이 켜야죠. 당하지 말고. 클러치 밟고. 자, 들어갑시다. 엑셀 밟고. 방금 뭘 잘못했어요? 기어 바꿨어야지, 2단으로, 그죠? 네. 자, 집중. 소리, 엔진 소리, 엔진 소리. 자, 방아튼 이제 실격 처리되는 거야. 4단으로 우회전하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왜 기어 바꿀 생각을 안 해? 그죠? 네. 거기다가 우회전하면서 엑셀 밟았지. 내가 브레이크 밟았거든? 아. 본인 말기 그대로 엑셀 밟았으면 100% 사고야. 오케이? 네. 응. 내가 브레이크 밟아준 거거든. 그러니까 감독관이 밟아버려서 실격시켜버린다고, 그냥. 응. 자, 앞에. 기어. 기어. 봐봐, 이거. 집중. 클러치! 클러치! 클러치 밟아야지. 기어. 출발. 자, 이런 것도 사고 난다니까. 자, 속도 올리고.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방금 속도가 떨어졌죠. 앞에 우회전차 때문에. 아까 우리 교육했잖아. 우회전차 주의하라고. 그죠? 네. 그래서 기어 우리 바꾼 거 기억나죠? 네. 바꿔야지 속도를 줄이면서. 그죠? 네. 바꿔야지. 몇 단으로? 2단. 2단 바꿔야지. 네. 통감. 기어를 저단으로 바꾸는 거를 생각 안 하면 안 돼. 생각을 해야 돼. 판단을 빨리 해야 돼. 이건 기어를 내가 낮춰야 돼. 낮춰야 돼. 이 생각 까먹으면 안 된다고. 아니, 2단 말고 3단. 너무 2단 너무 줄였잖아. 3단. 그렇지.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2단은 15km 이하로 내려갈 때만 2단이고 방 같은 게 22이거든. 그럼 3단까지만 해주면 돼. 자, 올리고 다시 4단 넣고. 알겠죠? 그냥 계기판 잠깐 봐도 돼. 0.1초만. 오케이? 예. 자, 첫 모의고사는 실격이야. 자, 빨간불이잖아. 그죠? 발이 미리 가. 항상 미리 가. 미리 가면 여유 있어. 늦게 가려고 하지 말고. 알았죠? 예. 발이 가도 차는 굴러가니까. 누르지 않으면. 약 150m 앞. 자, 기어를 어떻게 해야 돼? 기어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되겠지. 예, 3단으로. 그렇지. 클러치 들고. 깜빡이 켜고. 까먹지 말고. 이해되셨나요? 네. 왜냐면 진행을 하는 건데 속도가 줄어 막혀 있잖아. 그죠? 네. 그럼 3단 바꿔주거나 2단 바꿔줘. 자, 천천히. 브레이크 발언지고. 2단 바꾸고. 사람 있잖아. 그죠? 이 판단을 빨리 하는 거야. 클러치 들고. 엑셀 밟고. 그럼 2단으로 그냥 가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네. 상황 판단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수동이 어렵다고 하는 거야. 모터는 그냥 브레이크만 뗐다 밟았다 하면 되거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발이 브레이크 치면 되잖아. 굳이 엑셀 안 가도 되잖아. 발판집 하지 마요. 이제 엑셀 가고 정확히 판단하라고. 속도 올려요. 3. 너무 오른쪽 쏠리지 말고 도로가 넓은 거예요. 4.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오른쪽 한번 보고 오토바이 있나 없죠? 앞에 속도 더 줄이고 클러치 밟으면서 들어갑니다. 그렇지. 너무 많이 꺾지 말고. 더 속도 더 줄여야지. 좀 더 앞으로. 브레이크 힘 빼. 중립. 주차를 걸리고. 시동 끄고. 방금 출발할 때도 깜빡이 감점 먹었거든. 내가 얘기했죠. 10m 이상 지나가면 감점 된다 그랬죠. 네. 5m 이상 10m 이내 그랬지. 근데 아까 쭉 계속 갔잖아. 네. 기억나요? 깜빡이 안 끄고. 네. 그거 감점 먹은 거. 자. 명심하세요. 우회전할 때 기어 변속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언제? 사람이고. 마지막 멘트 나올 때. 아. 우회전입니다. 이때가 80m야. 그때 기어 변속 들어가야 돼.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깜빡이 켜고. 네. 그리고 속도를 조금씩 줄이면서 발은 브레이크 올려놓고, 그죠? 네. 우회전입니다. 할 때는 30 이하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 그리고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클러치 한 채 들고, 그리고 우회전해야죠. 발에 엑셀이 있는 게 아니야. 엑셀은 안전할 때만 엑셀이 있는 거야. 안전하지 않을 때는 어디에 있어야 돼, 발이? 브레이크. 방금 모의고사는 실격이야. 네. 다시 한 번. 중요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마지막 이제 A코스 한 번 더 모의고사 할 건데, 네. 유턴만 알려줄 거야, 유턴만. 유턴 안 해봤잖아. 네. 유턴만 알려줄 거고, 지금부터 가는 길 또 길은 안내줄 거예요. A코스. 지금부터 다시 모의고사합니다. 이번에 합격 나오세요. 자, 완주를 목표로. 중간에 실격되면 안 돼. 중간에 실격되면 내리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점수가 미달이라도 끝까지 가면 다음에는 한 번에 붙을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죠?